내 영혼이 예수님 품속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감사의 수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근데 감사, 왜 감사해야 할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 그대로 보면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할 이유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선으로 또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자하심, 자비하심이 무엇이 어떻게 나에게 나타난 것이 선이고 인자하심일까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이 구속 단어가 나왔어요. 자, 우리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구속이지요. 그래서 이같이 말할지어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해당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곧 대적의 손에서 마귀의 손에서 구원해가지고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라는 단어. 이 교회는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의 모임인데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어떤 단계냐? 연단의 과정이 있을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보면 4절, 5절입니다.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주리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의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아니, 구원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바로 인도한 게 아니고 광야 사막길을 걷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예. 우리 인생이 때로는 인생이 예기치 못한 환난과 고난의 아픔, 슬픔, 고난의 눈물 골짜기가 갑자기 다가올 때가 있지요. 그래서 내가 의지했던 사람이 배신하고 떠나버립니다. 의지했던 물질이 바닥에 나버립니다. 튼튼한 사업이 무너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갑자기 환난과 풍파와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속에서 피곤했다. 자, 여기서요. 하나님의 생명 있는 자와 생명 없는 자가 딱 구분이 되어요. 알곡인가 쭉쟁인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 있는 자, 예수님 만난 자, 말씀을 깨달은 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오게 되고 생명이 없는 사람은 쭉정해서 바람에서 날아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생명 있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오늘 6절에 말합니다.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래서 부르짖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7절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기도하니까 이제 사막에서 안전한 곳, 복덩이 생길로 하나님 인도하신 좋으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인도를 받으면서 뭘 깨닫느냐, 중요한 것이 아하, 하나님의 단수가 높으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사만형을 만족해 하시고 주린형으로 좋은 걸 채워주십니다. 바로 이거예요. 키는 지금 고난 과정을 통해서 사모하게 만들었구나. 갈급한 심령, 주님을 찾게 만들었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장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었을 때 여기서 깨달은 게 뭐예요? 바로 갈급한 심령에서 사모한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주린 영혼에게 주리고 배고팠을 때, 그 목마를 때 물맛, 배고플 때 밥맛을 알듯이 이 어려울 때의 하나님 만남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걸 깨달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갈급할 때 하나님 나를 만나셔서 내 영혼이 만족해 하시고 주님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통해서 인생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주님 만나고 나니까 내 영혼의 은혜가, 은사와 능력이 풍반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깨닫는 복된 이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편 107편 내용을 보면 8절 말씀이 같은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 하신 기적을 말미암아 찬송할지로다. 이게 네 번 나와요. 15절, 21절, 31절 똑같은 그 패턴이 나오는데 그 내용 뭐냐면 하나님이 구속했고 권한 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건졌다. 이런 내용을 쓰고 나오게 되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데 여러분 인생이 광야길 많이 걸을 때가 있었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 고난의 길을 많이 겪어본 분들 느껴질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묻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면서 인생 꼭 광야의 아픔에 슬픔에 눈물길을 꼭 걷게만 해야 되십니까? 그렇지 않은 방법이 없습니까? 하나님 왜 고난 주십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그것은 인간의 죄성, 육성 때문이다. 하나님 십자가 피해서 죄 용서받았는데 왜 죄성, 육성이 하나 있어야 됩니까? 그렇다. 피로 용서받았지만 죄의 성품, 육신의 속성은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지요.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애굽에 나왔습니다. 홍해의 수가 갈라진 가면서 물벽이 세운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열 가지 재앙 내려서 구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광야길 걷는 가운데서 원망 불평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애굽이 있어 좋았다고 합니다. 애굽의 가마 고기가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었을 때는 고통 가운데서 남자를 죽이는 그 무시무시한 노예 생활에 그것이 있었는데도 이 애굽의 속성이 남아가지고 애굽을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만 얘기할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하나님을 살아계시면 압니다. 체험했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만은 우리 육성 죄성은 내 안에 살아 날마다 역사하고 있는 것을 느끼지 않아요. 옛사람의 속성에 돌아오고 싶어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육신은 제부를 섬기느라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있습니다. 내 지체에서 항상 죄업을 섬기는 내 육신이 안에 있어요. 내 영혼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면에 항상 우리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성 죄성을 깨뜨리고 뽑아내는 길이 뭐냐? 하나님이 방법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을 잘 보겠어요. 시편 119편 61절 고난당했지는 내가 그릇행했더니 잘못했더니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깨닫고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71절에 고난의 유익이라 내가 주의를 배우게 됐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말씀으로 돌아오고 깨지고 부서진 과정이란 겁니다. 지금 여러분 고난 빨리 끝나기 원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 안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사랑해서 불렀는데도 그가 불러서 가나안 땅에 갔었을 때는 가나안 땅 완전히 흉년이었어요. 그렇다니까요. 아니 왜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 보내놓고 그 흉년을 주냐고요. 그래서 연단이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갔습니다. 묻지 않고 기도하고 간 그 결과는 낭패였습니다. 자기 부인이 아리따운 연이었기 때문에 뺏길까 무서워가지고 누이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인간의 방법 깨를 썼습니다. 깨를 쓰면 깨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바로왕의 궁에 뺏기는 그 수치와 모욕을 겪었을 때 아브라함 뭘 깨달았을까요? 인간의 한계 상황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내 머리로 굴려서 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믿지 못한 내 모습 때문에 얼마나 철저히 회개한 것 안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로 믿음의 주상 훈련시키는 그 과정 아브라함 뭘 깨달았을까요? 하나님만 의지하지. 하나님 가라고 했으면 가는 거지. 내가 기도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됐구나 하고 깨닫고 하나님 품에 돌아오는 아브라함 바로 고난을 통해서 깨뜨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떠나기 때문에 고난을 주고 다시 고난을 통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 자, 우리가 말씀을 암송도 많이 하고 말씀을 지킨 것 같지만 사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은 떠났어요. 입술만 한다는 거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갈지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오늘 그때 얘기만 됩니까? 그 당시 율법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예수님 뭐라 하겠습니까? 이 독사자식들아 해치라 무덤 같다 하겠어요. 저들이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만 마음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어요. 마음은 떠났어요. 그래서 저들이 뭐라고 합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교인 하나를 얻으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오늘 교회들이 잘 들어야 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천국 갔어요? 못 갔어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느라. 천국에서 예수 믿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잖아요. 마음은 떠났다는 거예요. 입술로만 존경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 지킨다고 어느 정도 마음 중심으로 진실로 하나님 사랑하면서 지키고 있습니까? 사람의 계명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어떤가? 마태복음 15장에 말하기를 마음은 악한 생각이요, 마음에 나온 것은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회방. 아니,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어도 간음했다 가는데 공자, 석가, 윤리, 도덕 얘기하고 내 마음의 깊은 속에서 일어나는 죄성을 이길 자가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어둠의 영이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의 의지, 노력으로 말씀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 사랑해서 결단했습니다. 결단코 주를 떠나지 않겠나이다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실제 자기는 행동 실천했어요. 칼을 가지고 제사장의 종 말고를 딱 쳤어요. 근데 귀만 떨어졌어요. 그러면 자기 목숨 걸고 예수님 지키려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성공했습니까? 나중에 세 번 부인하고 도망가고 말았잖아요. 뭡니까? 주님 분명히 말하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에 의해서만, 성령에 의해서만 너는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자기 인간의 결심과 노력에서는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 아니고는 절대 말씀을 지킬 수 없어요. 깨어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 3장 말합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자, 새 영,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오늘 성령에 의해서 두 번째 마음, 혼이 바꿔져야 돼야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마음이 굳어 있어요. 단단해갖고, 이런 마음 가지고, 강팍 완화한 마음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성령이 오면, 여러분 마음을 흙으로 표현한대요. 야, 단비가 내리고 부슬부슬 비가 내리면 이 흙이 바로 풀어져요. 예, 습기가 없고 물기가 없으면 흙은 단단히 굳어져 갖고 돌덩이 같은 것도 내 마음이 굳어진 마음, 완화한 마음, 그 마음에도 성령의 단비만 부슬부슬 내리면 이게 마음이 부러지고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이해가 되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만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다 하신 말씀이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 말씀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라 했는데 오늘 본문의 핵심의 키가 6절입니다. 이에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광야 사막길에서 부르니까 고통에서 건지시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주님 만났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면 성령이 오시고 주님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 놓치지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가 갓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울지를 않아요. 아, 참 점잖은 눈 나왔네. 그럽니까? 큰일 납니다. 어린아이는 아 울면서 숨을 쉬어요. 호흡을 해요. 안 울면 큰일 나요. 엉덩이 때려서라도 울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사랑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리는 고난의 아픔을 허락한 줄 아십니까? 엉덩이 때려서라도 아 하고 하나님을 호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라는 거예요. 기도의 호흡이 영혼의 피로 들어갈 때 새로운 힘을 얻고 하나님의 생수가,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그 영혼의 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부리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불을 치지라. 전심을 찾고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 누구 만나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구할 때 주님 만나면 주님이 그 다음부터 일하십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에 아스르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대강대국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유다 성읍은 다 떨어지게 되고 이제 예루살렘 성만 수도만 딱 남았습니다. 완전히 격격이 포위해서 죽기 일보 직전에 있었을 때에 보니까 역대하 32장입니까?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로 더불어, 이야,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가 있어서 살았더라고요.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게 되는데요. 또 메대 바사 나라 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하스르 왕이 유다인을 완전히 전멸시킬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에스가 3일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모르드가 같이 기도하면서 전 민족이 금식하고 기도했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됐는데, 에스더 6장에 보니까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자, 희한하죠. 아니, 아하스르 왕이 잠이 안 와요. 명령의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 익히더니 그저 기록하길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니와 데레스와 아하스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드기가 고발했다 한지라. 잠이 안 오면 술을 먹든지 노래 여자 부르든지 그래야 되는데, 아니 딱딱한 역대 일기를 가져오라 했는데 읽어보니까 모르드기가 공을 세웠다는 것이 나왔다니까요. 그날 밤 잠 안 오게 누가 했어요? 하필 그게 있게 만들었어요. 모르드기는 지금 곧 죽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모르드기의 공을, 야 이런 공을 세운 모르드기 뭔 벌을 상을 주었느냐? 아니요. 그래? 밖에 누가 있느냐? 총독 하만이 모르드기 죽이려고 지금 왔어요. 죽이려고 하려고 하만을 불렀어요. 자, 왕을 종기케 한 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만이 역시 나지. 나밖에 누가 있어? 기분 좋아가지고 왕의 왕이요. 왕의 말에다가 그 사람을 딱 태우고 왕관을 씌우고 왕복을 입히고 말로 태우면서 성중 돌아다니면서 왕을 종기케 한 이렇게 할지다 하고 좀 칭찬을 좀 해주세요. 그래, 네 말 잘했다. 네가 곧 가가지고 네가 말꽃비 잡고 모르드기를 그렇게 하고 태우고 돌아다니라. 아, 멋있잖아요. 하나님 하신 일이 완벽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얼마나 하만이 창피 부끄러움 당하면서 자기 집까지 얘기가, 당신이 이미 유다인 앞에 무릎 꿇었으니까 당신 죽는다, 그대로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구원하고 해결하는데 반드시 어떻게 하시냐? 나를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사람들은요, 이건 복주세요, 이 문제 해결주세요. 근데 하나님,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기도를 통해 너를 만나기 원하고, 기도를 통해 내가 영의 사람 되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킨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사랑의 사람, 영의 사람 만드는 그 과정을 고난을 통해 겪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뭔가? 하나님의 창조 법칙 보면 하나님 항상 주는 법칙으로 만들게 되는데, 이 자연 법칙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자, 우리가 지구를 만들 때 하나님의 땅을 만들었습니다. 흙을 만드는데 흙에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각종 식물이 나오고 과목을 내라. 그럼 흙은 이 식물을 위해서 과목을 위해서 자기를 지금 배양을 주고 모든 영양을 빨아먹도록 흙을 빨아먹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흙을 먹고 풀이 자라고 과목이 나는 것은 또 누가 먹어요? 그 다음에 짐승이 먹고 사람이 먹습니다. 그래서 서로 주는 관계로서 만드는데, 사람은 이게 하나님 모든 것에서 주어진 식물을 먹었을 때 하나님이 햇빛 주고 하나님 비로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것 때문에 내가 먹고, 내 인생의 몸은 이제 나도 드려야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 영광에서 섬기는 것, 그것이 사랑의 원리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인데, 여러분 정말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말씀대로 사랑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삶이 뭔가를 예수님이 실제 보여주신 것이 요한복음 13장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금요일날 시합하게 돌아가시게 되는데 목요일 밤에 제자들 불렀어요. 그리고 성찰생하시고 친히 대야에다가 물을 뜨고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신 거예요.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바로 섬기고 사랑은 이것이라고 이렇게 교훈해주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들은 형제의 발에 때가 묻었다고, 죄가 있다고, 잘못했다고 그걸 지적을 너무 좋아하지만 그걸 씻어주고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씻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함을 덮어주느니라.
사실 정말 사랑의 눈으로 보면요, 그렇게 때가 안 보입니다. 다 좋은 해석이 되어요. 내 사랑의 보자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율법의 눈이 있기 때문에 자꾸 트집이 보이는 것이지, 내 사랑한 자녀, 내 사랑한 부부, 사랑한 관계는 그저 다 좋게 다 넘어가요. 내 사랑이 열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흠이 보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못 봐도 내가 사랑의 영으로 성령을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랑 아무리 애워된 게 아니고 내 가슴에 사랑이 우러나야 되잖아요. 사랑은 마음에 와야 되잖아요. 언제 사랑해 볼까요?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에, 주님의 사랑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을 때에 내가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게 된대. 그러면 제가 고난 얘기하고 있는데, 언제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물밀듯이 몰려올까? 내가 잘 나갈 때, 승승장구할 때, 내가 잘 나가고 똑똑해서 대단한 사람을 알아요? 착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실패하고 고난에 쓴 잔을 마시고 내 인간의 한계 상황 무능하고 어리석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 밑바닥에 한번 딱 떨어졌을 때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고난의 과정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이 내 기도 하나 들어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내 죄 때문에 망해야 되고 죽어야 되는데 왜 나를 구원하시지? 왜 내 기도 들으시고 나를 건져주실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만이 나는 자격 없는 자인데, 사랑을 자격 없는데 왜 나를 사랑하셨을까? 그 사랑에 감사 감격한 마음에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오기 때문에, 성령의 빛에서 내 죄를 알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속에 깨달아지고 느껴진 은혜가 여러분에게 날마다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렇습니다. 나는 본래 맞도 못한 인간인데,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다가 모든 고백이 그래요. 나는 부족한 인간인데 왜 나를 사랑했을까?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네. 왜 나를 사랑했을까? 저는 이 고백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정말 사랑받을 자격이 없네. 왜 나를 사랑했을까? 그래서 가슴이 뭉클해서 감사 감격하기 때문에, 그래, 저 사람 내게 받은 은혜 받으면 저 사람도 충분히 나보다 할 수 있어. 나는 자기 없는데 얘 저분은 아직 사랑을 못 느끼고 있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중보기도 하고 그 사람 사랑을 섬기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에서 열매는 맺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잘 믿는 한 처녀가 장손 집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1년에 8번을 지낼 정도니까 1년에 제사 8번 지낸다가 1년 다 간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근데 제사에 참여치는 할 수 없죠. 교회는 꼭 가지요. 당연히 핍박 오겠지요. 미움 받습니다. 시집살이 합니다. 시어머니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지지율 강한 사람입니다. 아주 옛날 혼수품까지 이제 따지면서 그렇게 십사를 무려 20년을 십사를 시켰는데 그 고통 가운데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족을 기도하고, 그런데 시어머니가 쓰러졌어요. 반신불수가 됐어요. 이제 심지어 대소변 받아낸 최악의 상황까지 와버렸어요. 하루 이틀입니까? 아무 병을 해결할 수 없어요. 딸도 못합니다. 이 며느리가 기도하면서 사랑하면서 시어머니 사랑해주면서 따뜻하게 보호하면서 대소변을 다 가리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지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견뎌내는 거예요. 그런데요, 2년이 지나니까 그 시어머니가 한 번은 며느리 다 흔들었더니, 며느라 미안하다 고맙다 하면서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막 울어요. 미안하다 고맙다 그러면서 녹아진 거요. 그리고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을게. 근데 그 어머니 그렇게 지성스럽게니까 딸들이 또 볼 때 미안하거든요. 다 그래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냐. 그렇게 해서 다 온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그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를 그 상황에서 사랑하고 견디면서 섬길 수 있는 그 영성, 그 믿음, 그 사랑,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지 않냐 이 말이요. 얼마나 존귀한 인생이 되지 않냐 말이요.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던 그 과정, 얼마나 멋있는 인생, 하나님 볼 때 얼마나 귀한 인생이냐 이 말이오.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얼마나 주님과 교제감을 말씀을 살고 있는 영적인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그래요. 고난 감 어려움 당할 때에 기도해서 응답받고 사업도 풀어지고 잘 되고 나면 사람들이 마음이 변하기 시작해요. 자, 아이한테 너 이 책 읽으면 자전거 사줄게. 그 자전거 목적으로 책 한 권 읽었어요. 이때 사줬더니 아버지는 그 책을 통해서 독서를 늘리고 책 읽는 재미를 붙이려고 했는데 책 한 권 딱 읽고 자전거 하나 사주니까 자전거 타고 맨날 돌아가고 놀기만 하네. 오늘 하나님께서 네가 어려울 때 복도 주고 물질도 줬더니 그 물질의 풍요 속에서 복 가운데서 이제 너를 만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눈빛, 그 마음, 그 생각,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너와 아름답게 눈물 흘리고 기도했던 그 사랑의 마음은 싹 없어졌고 내가 복 준 것 그것 때문에 그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나를 따라하고 있단다면 그것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바로 그거예요. 오늘 우리들 정말 주님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때 그 눈물고 기도했을 때 그 감격에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의 감사 감격의 기쁨이 내 마음속에 날마다 솟아나고 있습니까? 오늘 중요한 것이 마음은 내게서 떠났도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 얼마나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마음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가를 그 사랑의 농도를 열기를 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행동을 달아보신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내가 섬기고 있습니까? 형식 의식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예배 나옵니까? 찬양에 감격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뜨거운 사랑의 눈물이 있습니까? 찬양의 눈물이 있습니까? 말씀에서 생명에서 감사 감격이 내 마음속에 솟아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보고 싶다는 거예요. 세계의 성자 썬다싱이 주 예수를 만났을 때 이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그분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한번 빛나는 모양 예수님이 오셨어요. 다니엘서 오시듯이 광채가 막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 마주치게 되는데 그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의 그 광선 빛이 막 부어지게 되는데 영혼에 막 그 끌려들어가 잠들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 가슴 속에 안겨지고 막 그런 황홀한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그때 하나님 예수님과 직접 음성을 들어요. 내 아들아, 참된 행복은 육안으로 보는 자에게 없다. 영의 눈을 뜰 때에야 아는 것이고 행복은 마음에 있는 것이다. 팔레스타인의 수층이 나를 보았다. 그러나 참 행복을 얻은 것은 아니다. 썩어질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볼 수 있는 것은 썩어질 것밖에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육안으로는 영원하신 영적 실존을 볼 수 없는 까닭이다. 네 자신이 네 영혼을 볼 수 없거든 어떻게 창조자를 볼 수 있겠느냐? 그러나 영이 열릴 때에 너는 확실히 영인 그를 볼 수 있다. 지금 네가 나를 보는 것은 육의 눈이 아니오 영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많은 신자들은 저들의 마음에 내가 임재하는 것이 저들에게 영적 생명과 평화를 주는 줄 알고 있다. 그러나 직접 나를 보지 못한다. 마치 사람의 눈으로 모든 걸 보고 있으나 눈약 한 방울을 그 눈에 떨어뜨리면 눈은 그것을 보지 못하나 눈약이 눈 안에 있으므로 눈을 상쾌하는 것 같이 나의 내재가 내적 광명에 눈을 밝히고 시력을 증진케 한다. 그렇죠? 눈약을 넣어서 눈은 나섰어요. 그러나 눈 속에 들어갔지만 그 눈약은 내가 눈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나섰어요. 상쾌해요. 신선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으면 안 보이지만 내 마음의 기쁨과 위로와 평강이 와요. 이 참 평화는 내가 마음의 임재 안에 생기게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 안에서 사랑 안에서 기도 가운데서 들어갈 때에 성령에 충만한 만큼 하늘의 기쁨 위로 평강이 내 가슴에 용수 넘치게 되고 흘러 넘치게 되고 마치 혀의 과자와 같다. 여러분 과자를 먹으면 혀는 맛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맛을 눈으로는 안 보여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안에 사는 사람은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자, 오늘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주님 후에 좋은 거 채워주신 거 권한을 통해서 내가 주님 만나고 주님 사랑 가운데서 하늘의 신령을 내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고 내가 얼마나 사랑한가를 그걸 보여주고 만나기 원하신 그 사랑 그걸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 날마다 그 사랑을 날마다 느끼는 복된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 프란시스는 마지막 때 그렇게 하나님 사랑해서 감사 감격의 눈물에 의해서 그 눈이 멀어질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어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내가 정말 어느 정도 주님의 임재가 사는가. 자, 여호와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해서 나를 구속해서 인생 파란만장 인생 고난의 길을 겪었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람 나를 변화시켰고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 만들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적 실체를 깨닫게 만들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감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감사하며 주님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더 주님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자 큰 자가 계명을 지키며 사랑하는 자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에요. 누가 많이 큰 자고 돈 있는 자고 명예 그걸 보지 않습니다. 누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심장 가지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 마음 가지고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느냐 그걸 보고 있는데 오늘 주님의 은혜는 뭘까? 선하신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나를 사랑해서 내게 환경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사랑 내게 주어진 복에 의해서 감사 감격의 기쁨이 여러분 신명 속에 넘치면서 날마다 주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님.